골프장 캐디 출신에 온갖 무시만 받던 아마추어 골퍼. 이 골퍼가 미국의 대표 선수가 되어버렸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1900년의 브루클린. 골프장에서 일하는 어린 캐디 프란시스. 프로 골퍼 해리 바든의 팬이죠. 그리고 골프에 열정을 가진 소년입니다. 이때 존경하는 골퍼가 동네에 온다는 꿈같은 소식. 아버지는 헛된 꿈을 꾸지 말라며 반대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몰래 프란시스를 데려가 해리를 만나게 해주죠. 해리에게 처음으로 스윙을 배워보는 프란시스. 그날 이후 프란시스는 골프 연습에 빠져 살죠. 골프 클럽에 초대되며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해리. 그 사이 프란시스는 훈훈한 골퍼로 자랐습니다. 우승도 하고요. 재능을 알아봐주는 사람도 생겼죠. 그리고 프란시스는 전국 아마추어 경기에 나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You're a caddy here? Yes, sir. For 10 years. 하지만 클럽에선 한껏 무시를 받게 되죠. 이때 2페비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프란시스. 아버지는 이번에 실패하면 골프를 그만두는 조건으로 프란시스를 도와줍니다. Yes, I promise. 경기 참여 선수이기에 파티에 초대받은 프란시스. 프란시스는 이곳에서 사라와 마주하게 되죠. Hi. 하지만 사라의 가족들은 프란시스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쓰라린 마음, 공부로 달래보는 프란시스. 그리고 대회 날이 밝았습니다. 잘해 나가는 프란시스. 하지만 긴장한 나머지 실수를 해버리죠. 결국 자신을 무시하던 사라의 오빠에게 지고 맙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꿈을 접죠. 한편 미국에서는 해리를 골프 경기에 참전시키려는 계획이 한창입니다. 해리는 뒷골목 지하의 내기 골퍼 테디를 자신의 파트너로 고르죠. 이렇게 영국이 출전 준비에 한창일 동안 유리창을 닦는 중인 프란시스. 일도 사랑도 마음 같지 않아 속상합니다. 그런데 이때 미국 골프협회에서 프란시스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쓰라린 마음 안고 거절하는 프란시스. 거절은 했지만 마음 정리가 쉽지 않아 보이네요. 결국 프란시스는 결심을 하죠. 다시 한번 골프채를 잡기로 합니다. 맹연습에 돌입하는 프란시스. 예선을 훌륭하게 통과해냅니다. 하지만 캐디를 해주기로 한 친구가 프란시스를 배신하죠. 다행히 때맞춰 나타난 친구 잭이 프란시스를 도와주기로 합니다. 겨우 한 고비 넘겼더니 이번엔 아버지에게 경기 사실을 들키죠. 결국 화가 난 아버지는 프란시스를 쫓아내겠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경기. 그런데 잭은 없고 에디 혼자 장소에 나타납니다.
어쩔 수 없이 에디와 함께 경기에 참가하게 된 프란시스. 그런데 이 작은 에디가 생각보다 대단합니다. 눈치 백단에 프로 못지않은 조언까지. 한 번에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 프란시스. 해리와 테디는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하지만 해리의 가르침대로 차분히 해나가는 프란시스. 아주 승승장구하는 중이죠. 프란시스는 해리와 동점을 얻었을 뿐 아니라 2등으로 올라와 대통령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부담이 되어 프란시스에겐 독이 되죠. 결국 에디가 나서서 프란시스를 진정시킵니다. 해리는 심리전으로 상황을 이겨내는 중이죠. 테디 역시 기사회생합니다. 사라는 떠나기 전 프란시스를 찾아와 선물을 남기죠. 이제 완벽한 한 팀이 된 프란시스와 에디. 프란시스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아버지만이 아직도 프란시스를 이해하지 못하는데요. 같은 시각, 해리 역시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합니다. 어쨌건 각자의 상처를 딛고 다시 시작되는 경기. 프란시스는 해리와 테디의 뒤를 바짝 쫓아갑니다. 과거의 망령 때문에 실력 발휘를 하지 못했던 해리.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걸 딛고 일어납니다. 프란시스 역시 압박감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사라의 선물이 한 방에 압박감을 부숴버리죠. 점점 열기를 더해가는 경기. 프란시스는 결승전 진출에 성공합니다. 해리도 드디어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데 성공하죠. 다만 프란시스의 아버지는 아직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경기 당일 아침에도 서먹한 부자. 게다가 경기장엔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와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사람들. 하지만 프란시스는 단호하게 팀을 지키죠. 그리고 처음으로 받아보는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관심. 거기에 힘입어 경기는 잘 풀려나갑니다. 만만찮은 프로들. 그리고 만만찮게 성장한 프란시스. 동점이 된 프란시스와 해리. 그리고 마음이 급해지는 프란시스를 에디가 진정시킵니다. 덕분에 깔끔하게 스윙을 날리게 되죠. 이제 완전히 성숙한 골퍼가 된 프란시스. 프란시스는 드디어 1위로 등극하게 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마지막 승부. 언제나 그랬듯 필요한 때에 적절한 조언을 날려주는 에디.
모두의 기원을 담은 프란시스의 마지막 승부. 네, 결국 프란시스는 우승을 거두게 됩니다. 정말 첨예한 승부가 오갔던 명경기가 끝났습니다. 대가 없이 우승을 가져온 골퍼에게 사람들은 마음이 담긴 돈을 건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엔 아들을 완전히 이해하게 된 행복한 아버지가 있죠. 동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이 해피엔딩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서 더 큰 감동과 울림을 줍니다. 배경이나 직업이 아닌 열정과 노력이 진짜임을 보여준 영화. 내 생애 최고의 경기입니다.